안녕하세요. 강하청년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로 조망권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옹벽을 3600으로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계단이 위치할 곳이고 계단 옆에는 차 두 대가 들어가는 주차장 자리입니다. 여기서 세차도 할 수 있게 수도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철근이 세워져 있는 곳에는 옹벽이 3600으로 올라갈 겁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사실 여기 포크레인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보스인데요. 바가지에 콘크리트를 듬뿍 담아서 바닥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 기억나시나요? 비가 54일 동안 내렸었는데 장마철에는 배수도 참 중요하죠. 대메우기 작업 전 유공관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유공관은 PE관에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건데요. 비가 많이 쏟아져도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구멍으로 흙이 들어가 막히지 않도록 부직포로 덮어주고 물이 잘 빠지도록 돌로 그 위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철근은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치수에 맞추어 재단 후 결속선으로 엮어주고 거푸집을 붙여줍니다. 콘크리트 옹벽 타설 시에는 3단계로 나눠서 양을 채워주는 것이 좋은데요. 3분의 1을 먼저 채운 다음 3분의 2, 그리고 나머지를 채워주어야 거푸집 터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물이 빠지는 동안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물이 많이 빠진 상태로 마지막 펌프카 작업을 이어갑니다. 손에 흙손을 잡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 계단 레벨도 맞춰줍니다. 나머지 1200을 채워주기 위해 폼을 붙여나갑니다. 일이 손에 잡혀 나갈 때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쪽 폼을 다 붙인 다음 콘크리트 접착이 잘 되도록 꼼꼼하게 바닥 청소를 해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복 작업인데요. 19mm 철근 기둥에 13mm 철근을 200mm 간격으로 엮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폼을 붙여주고 이번에는 굴삭기로 콘크리트 타설을 이어갑니다.